어제 아 이거 하이파이브? 네. 이겼다. 귀신이다, 귀신. 아! 기억이 안 나. 세 글자. 아! 너무 어려운데? 빵 먹었는데. 뭐 먹어요? 빵 주사 먹었는데. 안녕하세요. 뭐예요, 이거? 이거 뭐죠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, 하이파이브! 아, 감사합니다. 한번 더. 안녕하세요. 잠깐만, 아이, 뭐,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. 어, 네. 오늘 네. 이겼잖아요. 네. 승리 소감을 세 글자로 딱 표현하면. 개대박! 안녕하세요. 3분 카레. 카레라뇨. 3분 연어. 오늘 이겼잖아요. 네. 이긴 소감을 딱 세 글자로 표현하면. 세 글자요? 아, 저 창의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가지고. 세 글자. 아, 제가 생각할 시간 주세요. 편집, 그냥... 편집해주죠. 어, 그럼. 아. 파이썬스 왔다. 지렷. 외박임. 저는 저희가 오고 나서 삼성한테 한 번밖에 안 줬어요. 저희가 승료잖아요, 승료.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 그래도 미라 언니가 저희한테 막 복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좀 약간 그런 행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언니들이 잘해줘가지고 부끄럽네요. 자기가 하니까. 일단 이게 농구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. 딱딱해. 아무튼 좋은 팀에 들어오게 돼서 기분이 좋고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3분 카레 화이팅! 화이팅! 카레 아니라고. Blessed. God is good. 화이팅! 아. 안녕하세요. 세 글자? 잠깐 생각 좀 할게. 네. 생각할 시간 있어요. 네. 한 5분 정도 전에. 5분이요? 역순캐. 어? 역순캐. 역시 승리는 KB. 잘한다. 네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졌다. 너무 좋았어요. 예, 저희가 우리은행한테 항상 이겨도 막 1점, 2점 막 이렇게 이겼는데 오늘은 15점 차로 이겨서 뛰면서도 좀 여유가 있었던 있었다고 해야 되나? 여기가 진짜 그 원정팀 오는 그 석이 좌석이 다 꽉 찼잖아요. 그리고 그 저희 선수석이 왔는데 이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윤아 언니도 막 언니들도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소름 돋았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팬들한테 이렇게 하트 하자고 제가 언니들한테 말했거든요. 그래서 하트 했어요. 그래도 아직 저희 끝난 게 아니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짓는 순간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다음 게임이 삼성인데 저희가 6라운드 때 져가지고 조금 좋은 경기력으로 또 이기는 게 목표예요. 선수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. 다들 그냥 풀 넣고 뭐 엔드원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엔드원 해도 그냥 이러고 프리드로 쏘러 가고 그러는데 손트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같은 팀 입장에서 진짜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너무 고마워요. 저희가 하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웃었다? 어려운데? 해요? 해요. 웃었다. 웃었다. 어떡해. 짱이다, 짱이다.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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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너무 가까이 찍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엄청 예뻐. 정말 예뻐. 아니, 저기 오늘 이겼잖아요. 네. 이긴 소감을 딱 세 글자로 표현하면 짬 좋다. 짬 좋다. 오늘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?
오늘 진짜 죽을 것 같아. 다리가 풀려가지고 계속 눈앞에 막 공이 떨어지는데 막 계속 다리가 막 힘 풀려. 이 몸싸움이 우리 은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뛰는 거랑 막 바디 컨택 많이 하면서 뛰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. 다 힘들어요 좀. 나이가 이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무슨 말씀이세요? 26살인데 누가요? 맞으세요.